비난하는 거고. 야, 쇼버 엄청 고급스럽네. 이게 얼마라고? 33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스프링을 조절해 주는 네, 거고 스프링 장력. 얘는 요기에 네, 감쇄력. 요기에 감쇄력 조절. 네네 맞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조합해서 최적으로 맞춰 놓으면 완전 구름이를 달리는 느낌이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아예 그 육각이 이쪽 끝에 달려서 같이 오는 거고 아래쪽은 그게 아닌데 그건 일자 드라이브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일자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장착해 보자. 네. 어디 풀렀어? 지금 일단 요거 침대까지 풀러놨어. 그럼 이제 해야지. 오케이. 쇼바를 뽑으면 톡톡톡톡 뽑으면 빠진다. 그럼 이제 요기 파이수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 네, 맞습니다. 저거랑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러면 좀 다르지? 파란색 빼야 되는 거야. 아, 그렇네요. 아, 그럼 이게 처음에 쇼바가 출고될 때 이 케이블 타입 가만히 보니까 이 안쪽 와셔를 보호하는 목적인가 봐요. 네네. 근데 이게 좌우가 없는 거야? 좌우는 이렇게 단 걸려야 감쇠가 뒤로 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로고가 이쪽이잖아. 네네 맞습니다. 양쪽 다 있네. 왜냐면 여기 모양이 다르니까. 네네.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약간 길다. 무슨 그지? 약간 기네요. 그러려면은 양쪽 다 뽑아서 네. 바퀴 살짝 들으면서 해야 돼. 살짝 들어. 살짝 들렸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살짝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게 쇼바가 살짝 길었으니까. 네네. 저기 이제 한쪽이 들어갈 거야. 네. 여기 밑에를 먼저 걸어. 살짝만 걸어. 살짝만. 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살짝 바퀴 들면서. 그렇지. 오케이. 쉽지. 그냥 톡톡톡 하면서 그냥 바로 들어갈 거야. 그지? 스무스합니다. 그럼 얘가 길어지면서 여기에 또 간섭 나거든? 봐봐. 안 맞지? 네. 봐봐. 이렇게 났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얘는 몽키로 해야 돼. 네.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요거 13mm 가지고 너무 세게 하면은 네. 바가 나거든? 힘을 세게 줘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네. 당겨. 지금 이제 세게 줘야 돼. 지금 세게 줘야 돼? 네. 거기에서 한 15도? 15도. 쭉 올려봐. 그만할 때까지. 네. 쭉, 그만! 오케이. 스탑.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슷한 강도로 쇄구팅이 다 잠궈봐. 네. 이제 힘. 됐어? 하나, 둘. 너무 세게 잠갔다, 이번에. 너무 세요? 너무 세. 야, 씨. 왜 이렇게 세게 잠그는 거야? 자, 여기도. 네. 마지막이야, 이거. 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지그시 끌어올려. 오토바이가 들썩할 정도로 지그시 쭉 해봐. 들지 말고 안 되면 말고 네. 힘을 했을 때 오토바이가 들썩할 정도만 스톱. 거 봐. 됐지? 네. 딱 요 정도. 이봐 이봐 세게 잠갔어. 와 씨. 지금 여기 영상으로 봐도 간섭 없어. 네. 오케이. 지금 세팅이 여기 판매 업체에서 그런데 75kg로 맞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드하게 얘를 눌러줘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내가 봤을 땐 얘가 휀다까지 얘를 내려가지고 요 휀다 라인 딱 맞추면은 얼추 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한번 타보자. 벌써? 이게 잠깐만. 쇼바 네. 움직이는 걸 좀 해볼게. 너가 일어났다가 꽁 해봐. 꽁. 그러니까 얘가 감쇠가 푹 이렇게 된다.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스프링을 돌려. 그렇지. 야야야 좁아지고 있다. 있다. 그렇지. 거기다. 네. 거기 딱 맞겠다. 하드로 가는 거야? 7판이니까 지금 중간이란 소리잖아. 초기화중을 강하게 잡았으니까 그만큼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타봐 야 타봐. 되게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치 그치. 얘는 딱 떨어질 때 쫀득하게 쫀득. 네, 쇼바가 되게 쫀득쫀득해지게 쫙 하고 그래. 이거 올라오는 느낌도 없이 그대로 또 치고 나가지. 그래? 네. 그거 말한 거 있잖아. 네네. 좀 전에 찍을 때 찍어봤을 때 쇼바 너가 댐핑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딱 그 느낌이야. 딱
눌러지면서 딱 멈춰. 오, 네. 눌러지면서 멈추고.